안녕하세요, GTN입니다. 오랜만이죠. 오늘은 퍼커시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요. 퍼커시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먼저 퍼커시브라는 것은 퍼커션이라는 타악기들이 있어요. 콩가, 젬베, 뭐 카온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퍼커션이라는 악기들인데, 그런 타악기의 어떤 느낌을 기타에서 그대로 구현을 한 것이 퍼커시브 주법이 되겠습니다.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줄이 지판에 있는 프렛에 이렇게 닿아서 찹찹 하는 소리를 내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제일 잘 알고 있는 퍼커시브고요. 그거 이외에 뭐 바디를 이렇게 때려서 다 다른 소리가 나죠? 이런 것들도 다 퍼커시브의 일종이에요. 일단은 제일 쉬운 퍼커시브,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설명할게요. 4분의 4박자를 8개로 쪼갰을 때 1 and 2 and 3 and 4 and이 되겠죠? 제가 여기다가 지금 하나 띄울게요, 그죠? 자, 그러면은 퍼커시브는 기본적으로 2, 4의 두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에 퍽하고 소리가 나야 돼요. 자, 엄지는 4번, 5번, 6번 선 여기 측면으로 때릴 거고요. 1번, 2번, 3번 줄은 이렇게. 네. 그러면 그죠? 자, C 코드를 예를 들어서 자 보면 1 and 그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. 자,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기는 받아들이시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일단 이거를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곡에다가 대입을 하면요. 이렇게 될 거예요. 여기서는 이제 아르페지오를 쳐볼게요. 뒤에는 주법이 계속 똑같으면 곡이 지루하니까요. 밤새 꿈나라에 그러면 퍼커시브와 아르페지오로 곡이 완성이 됐어요. 좀덜 지겹겠죠? 주법이 두 개나 들어갔으니까. 그리고 한 마디의 코드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퍼커시브는 1 and 2 and 3 and 4 and로 첫 번째 박, 두 번째 박이랑 또세 번째 박, 네 번째 박이 똑같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마이너를 가지고 1 and 2 and 3 and 4 약간 지겨워요. 루트가 두 번을 반복을 하니까. 그럴 때는, altered bass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, 따로, 영상을 올릴게요. 근데 일단은 5번 줄을 한번 치고, 그 다음에, 세 번째 박에 A마이너 같으면 그 밑에 4번 줄. 이렇게
바꿔주면 듣기가 더 좋아요. 그 다음에 D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4번 줄 루트니까 퍼커시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에서 5번 줄. 자,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6번 줄 치고 5번 줄 치고 자, G 역시 6번 5번 줄 자, C 5번 줄 4번 줄 그리고 양손을 이용해서 커팅 A마이너 E7이나 E 그 다음에 A마이너 다시 자 다시 연결 한번 해볼게요. 이해가 잘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뵙겠습니다. 안녕.